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정교한 드론 공격을 받아 드론 수백 대를 잃었습니다. 탄약이나 드론이나 비축해놓은 곳마다 우크라이나의 표적 공격이 성공하면서 러시아의 전력 손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에 위치한 무기고의 공습을 단행해 샤헤드 드론을 무려 400대나 파괴했습니다. 지난 9월 러시아가 1,300대가량의 드론을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바 있죠.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드론을 한 번에 파괴한 것이니 러시아로선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포브스는 9일 우크라이나 병력이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주 마을인 옥타브르스키 인근 무기고를 공격했다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곳에는 약 400대의 샤헤드 공격용 드론이 보관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 해군과 우크라이나 보안국 부대에 의해 수행됐는데 우크라이나 해군에서 운용 중인 R-360 넵튠 순항미사일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무기 보관 시설 내부에서 폭발 장면이 녹화됐는데 우크라 당국은 성명을 통해 목표물에 대한 정확한 타격이 기록됐고 시설 내에서 2차 폭발이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1,600제곱미터가 넘는 규모의 면적이 화재로 소실됐는데요. 무기고에 보관 중이던 드론 400대가 이와 함께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2022년 이란으로부터 샤헤드를 들여온 이후 전쟁 기간 8,000대 이상의 드론을 활용해왔던 걸 생각해보면 전체 5%에 달할 만큼 많은 숫자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이번 공격 성공으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도시와 마을의 민간인을 위협할 능력이 상당히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날 밤 러시아 서부 브랴스크주 접경 지역의 무기고에도 드론 공격을 감행했죠. AP는 9일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러시아 브랴스크 접경 지역 중요 무기 창고를 타격해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한 수십만 발의 탄약을 파괴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역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중 가장 큰 탄약 손실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군은 지난달에도 북한산 탄도미사일인 KN-23이 보관된 러시아 무기고를 드론으로 타격해 파괴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값비싼 방공미사일을 소비하는 대신 사전에 보관된 탄약이나 무기들을 파괴하는 전략적인 공격으로 실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